안녕하세요. 장은모입니다. 도라지가 좀 싸고 많이 나올 때요. 도라지 청을 만들어 놓으면 좋아요. 이게 1kg인데 10,000원 줬거든요. 겨울에 차로 끓여 먹기 좋고 기침에 좋은 도라지 청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칫솔이지만 제가 주방에서 쓰는 거거든요. 흙을요. 깨끗하게 씻어낼게요. 흙이 너무 시커멓고 찝찝한 거는요. 긁어내셔도 됩니다. 찝찝한 것만. 사포닌 성분이 껍질에 많다고 하니까 너무 완벽하게 다 긁어내지 말고 시커먼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만 좀 긁어낼게요. 뿌리까지 다 쓰겠습니다. 도라지를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요. 말려서 뻥튀기 하는 데 있으시면 뻥튀기 해서 차로 끓여 드셔도 돼요. 물은요 이렇게 500ml 두 개. 뭐 여기다 대추, 생강 같이 넣고 싶으신 분은 또 넣으셔도 돼요. 배에 익힐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드시고 남은 거 있으시면 여기 같이 넣고 끓여 주셔도 됩니다. 이제 끓으면 불을 낮춰서요. 뭉근하게 끓여주면 되는데요. 손으로 눌렀을 때 물렁해질 때까지 끓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한 30분 끓여주면은요. 다 물렀습니다. 불을 끄고요. 조금 식혀서 믹서기에 돌릴게요. 식었으면은 전부 다 곱게 갈아주면 됩니다. 이 국물을 혹시 또 국물이 모자라면 물을 조금 더 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갈아줄게요. 마지막에는 이렇게 물이 좀 부족하면은 이렇게 돌아갈 만큼만 조금만 더 넣어주시면 돼요. 종이컵 한 컵 반 정도만 더 넣었습니다. 자, 물을 조금 섞어서 면서 좀 부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설탕은요 500g만 넣겠습니다. 500ml 컵 하나면은 거의 500g입니다. 저는 비정제 설탕을 넣었고요. 퍽퍽 튀어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자루가 긴 주걱 있죠? 그걸로 저어주시면 좋아요. 손에 잘못하면 튀거든요. 저는 이런 거 퍽퍽 튈 때는 고무장갑 끼고 이렇게 저어주기도 합니다. 잘못하면 이게 퍽 튀어오르면서 손 다칠 수 있거든요. 강불로 해서 빨리 졸여주면 좋은데요. 강불 하시면 튀어오르는 게 더 많이 튀어오를 수 있거든요. 또 잘 이렇게 저어주면서 이렇게 목이 긴 주걱이나 아니면 손에 장갑 끼시고 반 정도 줄어들 때까지. 근데 지금 조금 먹어보니까 굉장히 쓴맛이 나네요. 도라지 청도 왜 봄에 나온 거 있죠. 봄에 그 언땅을 깨고 나온 그 도라지 있죠. 네, 그거로 하시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좀 도라지 자체가 좀 달거든요. 쓴맛이 별로 없고 다니까 그걸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점점 끓으면서요. 뻑뻑해지면서 퍽퍽퍽 자꾸 튀거든요. 용암처럼. 이제 장갑을 이렇게 끼시고요. 냄비 뚜껑을 잡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저어주시면 좋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좀 내한테 좀 튀는 걸 방지할 수 있거든요. 저어주겠습니다. 이제 점점 진해지면 더 하거든요. 이게. 타지 않게 저어줘야 됩니다. 얇은 냄비일수록 잘 타니까 잘 저어줘야 됩니다. 반 정도 이제 졸였거든요. 이 퍽퍽 튀는 것만 조심하시면 여기다 졸여가지고요. 저는 마지막에 꿀을 넣거든요. 근데 꿀이 없으시면 설탕으로 타셔도 돼요. 저는 꿀을 한 500ml 정도 넣어주겠습니다. 지금 병에 남았는 게 500ml이기 때문에 이대로 다 먹겠습니다. 꿀 넣으면 한 번만 끓이고 이제 불 끄겠습니다. 꿀은 마지막에 한 번만 이렇게 끓이겠습니다. 꿀이 없으시거나 하면 설탕으로 다 하시려면요. 처음부터 설탕을 1kg 넣으시면 돼요. 꿀 오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불 끄면 돼요. 봄 식을 때까지 놔두겠습니다. 도라지 청을 담아둘 병을 좀 소독할게요. 뚜껑도 이렇게 넣고 소독하고요. 엎어 넣으시면 돼요. 안 그러면 이렇게 굴리셔도 되고요. 건져서는요. 물기를 이렇게 쫙 빼준 다음에 이렇게 놔두시면 돼요. 그러면 위로 수증기가 빠져나가서 좀 잘 빨리 마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담아보겠습니다. 남은 거는 이런 통에 담아서 이거는 소독하지 않는 통이니까
이건 먼저 꺼내 먹겠습니다. 딱 닫아서 냉장고 다 보관해 주시고요. 차를 한번 끓여 볼게요. 도라지가 좀 쓴맛이 나요. 그래서 이제 어른들은 이렇게 차로 마시면 됩니다. 제가 도라지 달인물로 기침이 굉장히 심할 때가 한번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너무 심해서 약으로도 잘 안 떨어진 한 달 이상 간 기침을 이 도라지 달인물을요 연하게 좀 달여서 2리터 되는 물을요 한 소주잔 한 잔 정도를 30분에 한 번씩 마셨거든요. 하루 종일 그렇게 하루만 딱 마시고 나니까 그때 기침이 갑자기 좋아지는 걸 보고 제가 도라지의 효능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그 후로 도라지를 조금 맹신하듯이 좀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겨울에요 또 기침 또 감기 목 기관지 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시면 돼요. 도라지가 너무 효능이 좋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드시면 기관지 쪽을 너무 메마르게 한대요. 그래서 그럴 때는 다 났을 때는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이렇게 조금씩만 드세요. 도라지청 다 됐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목이 좀 컬컬해서 와우 쓴맛이 있긴 한데 단맛이 또 나기도 하니까 또 마실만 하네요. 또 요즘 같은 한절기에 딱인 것 같습니다. 도라지청을 선물로 하시고 싶으면 이런 병에 담아서 선물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전에 도라지청을 선물 받아서 먹고 씻어놨던 병인데요. 이런 플라스틱 병 같은 거는 사실 소독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알코올 소독 있죠. 하시든지 아니면 식초물에 헹궈서 물기를 빼서 바싹 말려주시든지 아니면 소주 있죠. 소주 조금 넣고 흔들어서 헹궈서 말려주시면 됩니다. 이 선물까지 다 됐습니다.